안녕하세요, 포세븐입니다. 포세븐의 히어로즈 오브 마이트 앤 매직 3 캠페인을 공략하는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에라시아의 부흥 시나리오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고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국경지대, 전리품의 국경지대 방송을 깼고요. 이번에는 전리품의 금을 찾아서라는 방송 퀘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국경지대에서는 제가 포트리스로 이제 그 광산을 다 먹는 그런 퀘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이 금을 찾아서는 스트롱홀드로 금 20만을 모으는 건데, 마찬가지로 11일까지 가능하고 가장 강력한 8명 영웅들이 이 캠페인의 마지막 시나리오에서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어려운 건 아닌 것 같고요. 3 썬더버드, 2 사이클롭스 킹, 1 전설의 베이모스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저는 베이모스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바바리아의 고향인 크롤로드, 당신의 능력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국경지대 에라시아 크롤로드 자주 충돌했으며, 최근의 국경 분쟁은 크롤로드가 이겼습니다. 그리포라트 왕이 없는 에라시아는 정의 호랑이에 불과하군요. 당신은 크롤로드와 금방의 에라시아 영토를 신속하게 약탈해야 합니다. 필요한 자원이 모이게 되면 크롤로드는 공식적으로 전쟁을 선포할 것입니다만, 그 전까지는 당신의 활약이 필요하군요. 알았어, 활약해줄게요. 우리는 오랫동안 동쪽 국경지대에서 에라시아의 군사들과 소규모 분쟁을 겪어왔습니다. 최근의 분쟁지역에서는 우리가 승리했고 포로들을 많이 잡았습니다. 이 포로들을 심문한 결과 우리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왕자가 비어있는 에라시아 왕국은 구심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에라시아 영내 지역을 약탈하는 것입니다. 일단 필요한 자원을 확보한 후에도 전쟁에 대해서 투여할 수도 있겠지요. 우리의 동쪽 인근 지역의 에라시아 영토를 약탈하는데 당신이 간접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적군에 사로잡힌다면 우리는 당신이 너무 열성적인 나머지 국익을 추구하다가 국경을 침범하였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당신의 몸값은 충분히 치루어질 것입니다만, 당신은 지불된 몸값만큼의 공헌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공작은 크롤로드가 앞으로의 모험을 준비하려면 최소한 20만 금이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20만원 모으라는 거네요. 20만원 모으면 되죠, 그러면. 자, 시민회관. 깔끔하게 시민회관부터 시민회관 주빈은 한때 보라거스 궁작과 맞서 싸우던 부족의 추장이었습니다. 결국 평화가 찾아왔을 때 그는 크롤로드의 지휘관으로 초빙받았습니다. 정확성 들어가서 군둘라 좋다. 군둘라 이번 시나리오는 좀 대충 할 거예요. 이유는 포트리스로 세 번째 시나리오를 가기 위해서고요. 뭐 이런 땅이야 뭐. 여유롭게 할게요, 그냥.
포트리스는 이 에라시아의 서쪽에 있었는데 이 스트롱홀드는 동쪽에 있네요. 자원 모두 모아서 20만 빨리 가는데 코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딘가 풍족소 타우르스 게임. 자, 시장 짓고요. 여기도 시장 짓고요. 20만원 모으는 거야. 금방 모을 것 같아요. 놀라. 잠깐 여기도 고급창고로 시바 나오네. 시바 빨리빨리 끝내라고 이거. 지키지도 않아요, 유닛들이. 시청. 예, 잠깐. 프리랜서 길드라고 해서 이 스트롱홀드만 있는 건물인데 그래서 고블린들 모아가지고 여기서 팔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돈 주고 사는 거기 때문에 안 하고요. 시청 지어주고요. 자. 7일째니까 좀 더 있구요. 자, 여기도 성체. 성체. 아, 이런 쉬운 시나리오도 한 번씩 나와야죠. 군돌라 여기서 고블린 받아주구요. 여기서 고블린 받아주구요. 고블린 또 받아주구요. 고블린 90마리. 자, 여기에서 교육소 있네. 교육소, 교육소에서 중급 교육소를 또 아무거나 해. 어차피 성 성 돈이 들어오겠죠.
어떤 거지? 대장가 프리랜서 빌드. 맥스 1620. 충분합니다. 의사당 짓고요. 뭐 영웅 중에 이렇게 돈 주는 영웅들 있으면 그냥 그러면 될 것 같고요. 없으면 넘어가고. 37,000원까지 됐네요. 바다 있네, 바다. 이만한 곳이 있어. 계속 팔아야 되니까. 금광. 좋네요, 이거. 배에 뭘로 구입하지? 옥지로 구입하나? 이렇게 필요하네요. 요구 빨리 잡아줘야 돼요. 다 돈으로 전환하겠습니다. 1,500원. 소중한 1,500원. 이게 배를 타고 원래도 72,000원 되어있네요. 주빈 주빈 차원이 없네요.
아직도 안 뽑는. 가 있고 83,000원. 9만원. 다음에는 가서 이게 살짝 끊기는 것 같지? 이게 게임이 끊기는 것 같지? 너무 빨리 해서 그러나? 10만원 넘었습니다. 저처럼 그 스트롱홀드 안 하실 분들은, 포트리스 안 하실 분들은 이 맵을 잘 봐주세요. 여기 이런 데 뚫어가지고 이쪽 자원들 많이 있고요. 이 바다 타고 배 타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맵인 것 같아요. 아니요, 귀찮으니까. 얘가 3인가? 예, 얘가 2고. 그럴 의미 없긴 한데. 게임이 살짝 살짝 끊기네요. 응? 어딜 넘어오고 그래. 그, 저 지하로도 연결이 돼 있나봐요. 그래서 타고 넘어오네요. 이쪽으로는 금들도 많이 보이고요. 골드. 저 안에 켜겠는데요?
그래? 스타트 컴백 되지 뭐 뭔가 뽑긴 한데 좋아서 피넨스 빌드 이건가? 5만 남았네요. 돈 먹자 돈. 돈 먹자. 차원 먹고. 10만원 되어있네요. 10만원 다음은 시바 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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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 자 4000원 다음 템이 끝나겠네요. 축하합니다. 당신의 창고에 20만 금이 가득 금이 충분히 모아졌습니다. 당신의 승리입니다. 한 달 4주 5일밖에 안 걸렸고요. 뭐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만약에 이 스트롱홀드로 깨고 싶으면 네, 지도 확인하세요. 여기 성 하나 있고 이거 자원 있고 이쪽은 못 봤는데 지금 여기 성 하나 있고 여기 성 하나 있고 뭐 그래서 일일이 다 이제 키우고 다니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간만에 또 그 빨리 끝나는 게임을 하니까 좀 낫네요. 이탈리아 콜로도 두 나라 사이에서 당신을 고용하기로 원하고 있다. 두 나라 마지막 남은 에라시아 영토를 세계에 두고 대치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에라시아의 저항은 많이 미약할 것입니다. 이제 타탈리아와 콜로도가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될 것이다. 이것은 국경 분쟁이다. 타탈리아는 국경을 확장하려고 하며 콜로도는 그들의 팽창을 막으려고 한다. 당신이 어느 편을 선택하든지 반대편은 당신을 배신자로 여길 것이다. 당신의 운명은 현명한 선택에 달렸다. 이게 다음 시나리오인가 봐요. 이 시나리오는 보니까 말티비 포트리스하고 트롱홀드하고 서로 전쟁하는 그런 시나리오네요. 자 여기인데
저는 당연히 여기로 하겠지만 뭐 이 방송은 금요일사에서 방송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이 탐욕이라는 시나리오로 바로 넘어오겠습니다. 이런 시나리오는 빨리빨리 그냥 넘어가도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오늘 방송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